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영천시장에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동아일보 채널A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서 국내 양식 수산물을 사러 나왔어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양식 수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레시피 공유를 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 동이가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여 맛있고 영양 만점인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요리를 할지 기대되시나요? 그럼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제 산 해물들 오늘 요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 진짜 또 처음입니다. 진짜 원래 태어나고 나서 집에서 생선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리는 전혀. 그래도 먼저 소개할게요. 대구 벌써 한 번 데치고 흰살을 분리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전복, 홍합, 새우, 오징어, 그리고 관자, 그리고 다 국산 수산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국내산 제품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씨푸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산 수산물인데 외국 요리 하려고 해요. 여기 크림, 버터, 베이컨으로 그리고 생선, 차우더라는 국 만들려 보려고요. 그리고 전복은 버터 구이로 하고 그리고 새우로 감바스. 차우더는 안 매워서 애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바스도. 동이는 감바스 먹을 때마다 반 먹어요. 차우더. 먼저 버터를 냄비에 넣고 녹이고 베이컨을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It's called sweating the bacon. 베이컨 땀나야 돼. 베이컨 지금 버터에 땀나는 거야. 베이컨이 볶아지면 준비한 야채를 넣고 향을 내줄 향신료를 같이 넣어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밥 넣고 볶아도 맛있겠는데? 볶음밥. 버터, 베이컨, 양파 볶음밥. 역시 한국 사람 인증. 무슨 야채가 들어갔나요? 양파, 당근, 샐러리. 그리고 지금 페널, 타임, 그리고 월계수잎. 이거 비린내 잠기를 위해서. 이제 아마 5분도 야채 말랑말랑 해질 때까지 조리해 봅시다. 해봐요. 그 다음 버섯을 넣고 대구를 데쳤던 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쁘지? 냄새도 좋고. 생크림을 넣고 레몬도 넣어주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 레몬즙. 그러면 안 비리지. 이제 손질을 해놓은 간자를 넣어서 더 끓여줍니다. 귀한 거야. 마지막으로 살을 발라둔 대구와 홍합을 넣고 끓여주면 완성. 그리고 대구살,
대구살 진짜 부드럽다. 정말 쉽죠? 버터 전복구이. 깨끗이 씻고 손질을 한 전복에 칼집을 내고 버터와 다진마늘과 함께 구워줍니다. 전복이 노랗게 변하면 완성. 구이에 쓰지 않는 내장으로는 전복죽을 끓일 수 있습니다. 감바스. 올리브유와 다진마늘을 넣고 볶은 후에 새우를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새우가 익으면 아기가 먹을 새우를 빼고 고추를 넣어 맵게 해주면 어른 입맛에 맞는 매운 감바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참 쉽죠? 위에는 파슬리, 원래 생파슬리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파프리카. 요리는 끝났습니다. 자, 소개해 볼게요. 여기 우리 캄파스 하고 버터 전복구이 하고 차우더. 차우더는 미국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미국인들. 우리는 미국 서쪽에 먹어봤어요. 바닷가에. 크림 여러 가지 해물로 만든 거예요. 나는 쳐보니까 4시간 걸렸습니다. 이만큼 맛있어야 돼? 진짜 담백하고 와인 맛도 조금 있고 관자? 진짜 좋아해요. 미안. 지금처럼 진짜 딱 추운 날씨에 맞는 음식이에요. 나 오늘 일주일 단백질 먹는 날이야. 더 뭐 먹어볼까? 엄마! 딱 엄마 들켰다. 엄마! 전복 버터 구이는 하고 캄바스는 정말 간단하고 차우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보람이 있어요. 담백하고 딱 일요일에 가족들하고 진짜 먹기 완벽한 음식인 것 같은데 그리고 느끼지 않고 모두 국산 수산물로 이런 요리는 해보세요. 모두 올해 내년에 건강하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도 그바리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동의 아직 안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말하네. 이제 바까바까.